지금 노말매 베이크가 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베이크가 뭔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요. 그게 뭐냐? 저는 딱 보자마자 이 부분이 제일 거슬리네요. 이 노말이 왜 이상하게 나온 것 같냐면, 지금 이 모양이 완전 이거 캔 뚜껑 모양 아닙니까? 이게 제가 아까도 케이지 할때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. 위에서 프로젝션 막 양옆에서 이렇게 쏜다 그랬잖아요. 플랜 같은 걸로 얘를 다 덮으려고. 그러다 보면 이 위에서 쐈기 때문에 노말이 찍혀 나오는데, 이 오브젝트, 이 뚜껑, 이 베이스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노말을 찍으려고 했는데, 이 위에 병뚜껑이 있잖아요. 얘도 있고. 그렇다 보니까 노말이 위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병뚜껑 밑에까지 같이, 여기 경계선 있죠? 지금 딱 모양이 여기 경계선 모양이잖아요. 이렇게 이 위에 병뚜껑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 모양까지 영역을 침범해서 결국에는 얘만 나와야 되는데, 얘가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 침범을 한 겁니다. 영역을. 그래서 같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. 같이. 그러면 정리하자면 어떤 거냐?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얘는 얘한테 노말이 서로 얘 둘만 해당되게 찍혀 나와야 되거든요. 그리고 얘도 얘만. 얘도 얘만 서로 같은 네이밍만 찍혀 나오게끔 해야 돼요. 지금은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, 얘네가 다 통합적으로 돼 있어요. 얘네가 다한 묶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영역까지 다 침범을 해서 찍혀 나온 겁니다. 이렇게.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이 밑에 찍혀 나오게끔.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? 저희 네이밍 깔끔하게 정리를 했잖아. 이거 이용해서 여기 베이크 그룹이란 게 있어요. 이게 어찌됐든 하이랑 로우를 그룹 지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베이크 그룹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베이크 그룹 또 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. 예를 들자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하면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어요. 복사인데 이걸 세 개를 해줍니다. 그리고 네이밍을 깔끔하게 얘는 1, 2, 3 이렇게 해줄게요. 그럼 그룹이 다 나눠져 있죠? 그럼 얘는 1번이잖아요. 그러면은 캔 하이랑 캔 로우를 1번 빼고 다 지워줘요. 이렇게. 그리고 얘는 2번이잖아요. 그럼 2번 빼고 다 지워줍니다. 이 네이밍은 그냥 제가 보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. 그리고 3번. 이제 각각 영역을 그룹이 지어졌잖아요. 여기 보시면은 잠깐 뭔가 모양이 이런 게 생기죠? 라인 같은 게. 이제 얘 로우는 얘 하이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룹핑을 해준 겁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베이크를 한번 떠볼게요. 그리고 혹시나 경로를 잘 모르겠으면 여기 아웃풋 밑에 쭉 여기 경로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이래. 오른쪽 이걸 누르면 여기서 경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하고 싶은 네이밍을 적으시고, 여기 파일 형식, 일단 저희는 테스트니까 PSD로 포토샵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베이크를 누릅니다. 그럼 베이크가 떠졌죠. 그 기존 게 이거거든요. 그리고 베이크 뜬게 이겁니다. 지금 차이점 보이시죠? 안 나오죠?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에는 얘가 영향을 안 받도록, 얘는 더 이상 영향이 안 받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.
그래서 이렇게 베이크가 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.